짜잔! 이게 저의 만년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만년필을 들고 나왔어요. 왜 뜬금없이 만년필이냐? 제가 최근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취미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은 예전부터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펜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년필 세대는 아니에요. 만년필보다는 볼펜이나 샤프나 연필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펜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삼촌들이나 주변의 어른들이 쓰는 만년필을 보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써보려고 시도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렇게 펜촉 꽂아가지고 막 연습하는 것도 해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만년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또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글을 좀 많이 써야 되거나 혹은 공부를 좀 빡시게 해야 되거나 그런 시기에는 만년필을 가끔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만년필에 다시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글 쓰는 일도 최근엔 좀 많아지다 보니까 뭘 극적이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그런 이유로 만년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물론 만년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잉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랐고 분해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막 분해보다 보니까 아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해서 써보기도 했지만 늘 뭐 잉크가 좀 쓰려고 그러면 말라있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글을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만년필은 불편한 필기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관심 있게 그렇게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좀 들고 글을 좀 써야 되거나 그럴 때 좀 멋있는 펜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만년필만큼 멋있는 펜을 찾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년필에 대한 호감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년필은 최근에는 너무 넘사벽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제는 만년필을 쓰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펜을 잘 쓰지도 않죠, 요즘에.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고급화되면서 비싸졌어요. 야, 이건 뭐 잘 쓰지도 않는 펜에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도 들어서 멀리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개의 만년필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차곡차곡 가지고 있었는데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만년필이 있습니다. 제 돈 주고 산 만년필 중에 가장 오래된 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카에서 나온 45라고 하는 그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모양도 되게 희한하게 생겼고요. 펜촉이 저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타입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써지는 그런 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긴 펜이에요. 파카 75. 펜촉도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펜을 써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요것도 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방치되고 있다가 최근에 막 일을 하고 그러면서 샀던 펜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라미에서 나오는 펜이죠. 아주 저렴한 펜이에요. 저렴하고 엔트리 모델 펜인데 하나는 제 돈 주고 샀고요. 하나는 아는 분이 또 제 생일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고 내구성도 좋고요.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잘 쓰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구매했던 이 펜은 한번 떨어뜨려서 펜촉이 휜 다음부터는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방치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선물을 받아서 요걸 또 잠깐 썼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라미도 이게 엔트리 모델인 경우에는 이 잉크가 빨리 말라요. 이렇게 좀 안 쓰고 이렇게 놔두면 금세 마르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아 이거 너무 불편한 거야. 쓸 때마다 이거 안 나오네 막 이런 거 많이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방치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뭐
친구가 또 선물해줘서 요런 그 얇은 세일러라는 펜을 썼는데 얘는 아주 새필이 아주 가늘게 써지는 그런 펜이어서 좋다 싶었는데 얘는 쓰면서도 잉크가 막히더라고요. 아직 원인을 못 찾았어요. 청소를 다시 해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뭐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진 않아서 그냥 많이 쓰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친구가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만년필 하나 사준 게 있습니다. 워터맨에서 나왔던 펜인데요. 선물해 주면서 비싼 거 못 사줘서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고마웠어요. 공부하러 가는데 친구가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것도 상당히 흔치 않았고요. 그렇게 또 생각해 주는 게 너무도 고마웠고 그래서 미국 가서 초기에는 열심히 쓰려고 했는데 뭐 워낙 바쁘고 정신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펜도 많이 못 쓰게 돼서 여전히 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내미가 만년필을 써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빌려줬었는데 잘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청소해서 쓰다 보니까 아 그래 만년필은 이런 맛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년필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그런 만년필이기도 합니다. 요걸 선물해준 친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지금도 틈날 때는 요 만년필을 꺼내서 종종 씁니다. 요 펜이 좋은 점은 되게 펜촉이 보들보들해서 부드럽게 텐션감 있게 이렇게 쓸 수 있어서 큰 글씨 쓸 때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요 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사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막 시작해서 이것저것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년필을 사려고 봤더니 일단 뭐 만년필 하면 지금 현재의 최강자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을 뭐 빼놓고는 만년필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펜이 아주 완성도가 좋거나 훌륭하거나 그랬던 펜 같진 않아요. 근데 만년필이 막 활성화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성공도 얻어냈고 그걸 토대로 다양한 발전도 해서 최근에는 아마 만년필 하면 몽블랑을 다 떠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몽블랑 물론 좋은 펜인 건 맞아요. 근데 좋은 펜인 만큼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뭐 한 몇십만 원은 예사하고요. 뭐 이거 진짜 멋있다 마음에 든다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드는 펜들은 뭐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한정판들은 뭐 한 250만 원 45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이 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것들은 조금 저에겐 한계가 좀 느껴지는 그런 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카는 지금 현재는 거의 말라 죽은 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정말 대단한 펜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펜들이 조금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파카는 별로 손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워터맨이나 펠리칸이나 이런 펜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스타일이 올드하고 호감을 갖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일본 만년필들도 상당히 좋긴 하는데 호감이 가진 않아요. 이상해요. 저 개인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초이스가 없어요. 제가 사서 쓸만한 만년필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바로 빈티지 만년필에 대한 세상을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빈티지 만년필을 몇 개를 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몽블랑에서 나온 넘버 24. 조금 오래된 펜이긴 한데 요 만년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파카 75라고 하는 전설적인 그런 만년필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청소하고 잘 쓰고 있었는데 약간 펜촉이나 이런 게 조금 텐션감이나 이런 걸 좀 보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병원에 보냈습니다. 요거 사기 전에 바로 넘버 22를 먼저 샀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했더니 살아나고 잘 쓸만 했는데 그것도 청소 과정에 약간의 좀 데미지를 입기도 했고 그리고 펜촉도 조금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걔도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한 게 바로 요거예요. 넘버 24. 요것도 청소를 얼마 전에 끝내고 그리고 쓰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요걸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 빈티지 만년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요거 청소하는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 놨어요. 일단 청소하는 과정은 다 촬영을 해 놨는데 이제 뭐 커멘터리라든지 뭐 약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은 따로 또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년필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알아봤으면 좋을 법한 그런 걸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요 만년필을 구매할 때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빈티지 만년필 중에서 많이 생산되었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나 기술적인 완성도는 높고 지금도 물건을 구하기 쉬워서 어렵지 않게 수리를 하거나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이런 애들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기준은 절대적으로 제가 선택한 기준이에요. 만년필 리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좋은 만년필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을 겁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 그리고 제가 지금 단계에서 구매해서 쓸만한 빈티지 만년필이 뭔가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파카에서 나온 파카 75. 이건 75주년 기념으로 만들었던 파카의 제품인데 상당히 단단하고 잘 설계되어 있어요. 청소하기도 쉽고요. 제가 완전히 다 분해를 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잉크를 주입하고 썼을 때 펜촉의 텐션도 좋았고 뚜껑만 잘 닫아 놓으신다면 언제든지 뚜껑을 열어서 바로 써도 잉크가 뭐 처음에 몇 번 이렇게 거져야 나오는 그런 만년필이 아니라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펜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좀 있고 금속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그런 느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했던 게 몽블랑 거를 꼭 써보고 싶었는데 몽블랑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되게 비싸요. 그리고 옛날 모델들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펜촉이 막 럭셔리하게 생긴 애들은 되게 비쌉니다. 아, 그래도 몽블랑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알아봤더니 넘버 22, 그 다음에 넘버 24, 그 다음에 뭐 30 버전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모양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앞부분 펜촉이 조금 가려져 있는 이런 형태들이 참 마음에 드는데 넘버 22랑 24가 괜찮더라고요. 22가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구입하기는 좀 더 쉽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요. 24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을 주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 정도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년필은 펜촉의 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펜촉의 굵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씨 쓰는 스타일이나 이걸 맞춰서 구매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글씨, 한글을 쓰기에는 얇은 촉이 좋아요. 두꺼운 촉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영문을 쓸 때는 좋지만 한글을 표현할 때 두꺼운 촉을 쓰려면 글씨 크기가 생각보다 커져야 됩니다. 크게 쓸 때는 좋은데 작게 쪽 때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펜촉은 아마 여러분들이 EF나 그 다음에 F 요 펜촉을 갖고 있는 애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만년필이 주로 서양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EF나 F도 생각보다 굵게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른 볼펜이나 우리 뭐 0.5mm 펜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굵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리지 방식에서 일회용 그 잉크를 끼워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몸통을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잉크 이 안에 이런 피스톤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피스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펌프하듯이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카트리지 방식이라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하는데 이게 편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통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피스톤 필러 방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만큼이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서 잉크를 주입하고 다시 돌려서 잉크를 뿜어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몸통 전체가 잉크통이 되는 그런 형태의 펜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를 구매하실 때 일회용 카트리지를 쓰는 방법들은 일회용 카트리지가 없으면 일회용 카트리지를 재활용해서 거기 주사기에다 잉크를 계속 넣어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피스톤 이런 것들을 끼울 수 있는 빈티지 버전을 구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옛날 거라 그래도 호환으로 지금에 나오는 피스톤이나 혹은 이렇게 주름관이나 요게 맞는 모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택한 가장 리즈너블한 그냥 만년필을 쓰겠다라는 목적 컬렉션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난 들고 다니면서 써야겠다 데일리 펜으로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카 75랑 그 다음에 몽블랑 22, 몽블랑 24 요 세 모델이 아마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계속 마음이 바뀌고 있으니까 또 추후에 어떤 만년필을 제가 또 사가지고 이게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 정도 만년필이면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빈티지 만년필을 구매하실 때 왜 빈티지를 구매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펜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건데, 굳이 우리가 그거를 동두에서 따라가서 명품을 쓰겠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좀 오래된 버전이지만 저렴하게 구입해서 쓸 수 있고 매일 쓸 수 있고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펜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이 빈티지 펜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만년필 시대가 아니에요. 펜 제조회사에도 만년필을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쏟아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훨씬 더 기술적인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어요. 만년필은 그때 모델을 구매하시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거를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량화 작업, 여러 가지 가성비 작업들을 하면서 부품의 내구성이나 이런 게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많이 팔리고 만년필의 전성시대를 활보했던 그 모델 중에서 기술 개발이 완성돼 있고 내가 쓰기 편리한 그런 모델들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사는 만년필보다도 훨씬 내구성이 있고 그리고 훨씬 좋은 기술력을 가진 그런 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게 빈티지 만년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또한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생산된 것들은 이 옥션 시장이나 이런 데서 꽤 자주 나와요. 심지어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벌크로 몇백 개씩 해가지고 뭐 한 10만원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잘 고르면 꽤 괜찮은 결과물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도 만년필이 활성화된 시기를 겪지는 못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적을 때는 만년필이 전성기였고요. 글을 많이 써야 될 때는 볼펜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만년필에 관심들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어진 만년필들도 지금 현재 거의 유통되거나 구하기 쉬운 것들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만년필에 대한 기술력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이베이를 통해서 구매하면 빈티지 만년필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베이는 전 세계 단위로 장사를 해요.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게 책정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은 일본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가장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만년필의 거의 전성기 시대이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들도 만년필을 대단히 좋아했고 많이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만년필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만년필이 되게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명품이거나 좋은 만년필들, 그리고 많이 판매됐던 만년필은 특히나 일본에 많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일본에서 옵션을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본 옵션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 야후 옵션이나 몇 군데 옵션이 있긴 하지만 그걸 직접 우리가 가입해서 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일본은 되게 폐쇄적인 인터넷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직구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일본의 옵션에 바로 옵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꽤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헤이제펜이라는 곳을 이용했는데 거기에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옥션에 참여해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일본 옥션을 이용하는 장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펜 쪽이 EF나 F가 많아요. 이베이에는 M이나 혹은 B같이 굵게 나오는 펜들도 꽤 많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걔네들 글씨 자체가 좀 굵게 써져야 그 영문자라든지 혹은 필기체 같은 거 쓸 때는 훨씬 더 임팩트 있고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굵어야만 펜촉이 좀 더 부드럽게 종이에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굵은 펜들을 선호하신다면 이베이에서 하는 게 맞지만, 한글을 쓰고 우리가 주력으로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조금 까끌까끌하게 긁히는 맛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늘게 써질 수 있는 그런 EF나 F타입이 좋은데, 일본 옥션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은 EF나 F예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점은 싸요. 이베이 옥션보다 한 30% 정도는 싼 것 같아요. 이베이에서 파카 75나 이런 걸 구하려고 그러면 대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배송비를 거기다가 더하게 되면 한 4-5만원 정도가 배송비가 더 붙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대략 20만원 가까이 됐거든요. 일본에서 구매하게 되면 10만원 언더로 살 수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좋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거는 뭐 한 7, 8만원 선에서 파카 75나 혹은 몽블랑 22, 뭐 24 이런 모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배송료가 붙는다고 해도 가깝잖아요. 배송료도 많이 안 붙어요. 배송료도 한 몇천원 혹은 만원 미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구 대행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해도 10만원 언더로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이트를 통해서 옥션을 한번 선택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입하실 때 대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펜촉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사진이 잘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고요. 빈티지 만년필들을 구매하시면 청소 상태가 완전히 개판일 겁니다. 얘도 분해할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제가 한번 청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분해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선택한 파카 75나 몽블랑 22 같은 것들은 분해 영상들이 꽤 잘 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분해 영상이 흔치 않더라고요. 다른 모델 중에서 몽블랑이나 혹은 뭐 워터맨이나 펠리칸이나 이런 고급 만년필들은 분해해야 되는 툴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툴을 또 구매하고 막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드린 모델이 파카 75, 그 다음에 몽블랑 22, 몽블랑 24예요. 얘네들은 손으로 분해가 됩니다. 거의 손으로 분해가 되고 약간 필요한 거라면 뭐 고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쥐고 비틀 수 있는 딱딱하게 굳었을 경우에 좀 힘을 줘서 비틀 수 있는 그런 것들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척을 위해서는 약간의 도구가 좀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청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써보려고 했는데 뭔가 망가졌어. 청소하다가 실수로 뭘 부러뜨렸어. 만년필이 펜촉이 부러지거나 펜촉이 휜 것들을 부러진 건 답이 없죠. 부러진 건 사야겠죠. 핀 것들을 구매했어요. 우리나라는 만년필 연구소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저도 이걸 막 서치하고 만년필을 알다가 알게 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들었고 물론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요. 실제로 제품을 의뢰는 했는데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도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박종진 만년필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구소를 딱 오픈하시고 전국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택배로 보내서 수리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빈티지 만년필을 여러분들이 살려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아마 세계 원탑에 가까운 만년필 수리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수리나 하는 진짜 기막히게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카메라 수리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그 충무로 지하실에서 수리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뭐 부품이 없으니까 막 쇠를 깎아가지고 원 부품보다 더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서 막 고쳐주고 그러셨거든요. 한국이 정말 수리는 잘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빈티지 만년필 하나 구매하셔서 청소를 하시고 써보신 다음에 만족스러우시면 계속 쓰면 될 거예요. 제가 링크 하나는 위쪽에 달아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그쪽 사이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어쨌거나 만년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제 생각을 글로 써보면서 정리하는 경우들을 되게 즐겨 했어요. 그게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트 중에 하나가 이런 노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년필을 좀 써보시면 생각도 좀 정리되시고 좋은 여가생활이 되지 않을까. 집에서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런 취미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이 약간 사진 쪽에서 취미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진도 잉크온페이퍼라는 지금 시스템에서 거의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잉크 온 페이퍼, 종이 위에 잉크로 쓰여지는 글씨, 잉크로 그려지는 그림, 잉크로 그려지는 사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미로 좀 넘어가죠. 뭐 저도 취미생활 좀 하고, 요즘 일이 좀 적긴 하니까 사진에 대한 영상도 지금 많이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계속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